오늘 본의원은 제352대 임시회 본회의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님의 미래학교 ICT에 대한 말씀 감사드리며 추가 발언할 내용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토정질문은 용역결과 언론 보도, 전산 담당 선생님들의 설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코로나19 곧빨리 다가온 미래학교 ICT 문제점을 함께 대처하고자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학내망 사진은 원 의원이 이미 자료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심각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무선 사업은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무궁화호 선로에 KTX를 올려놓고 300km로 달리라는 것으로 결국 탈선하거나 100km 조속으로 목적지로 향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지만 KTX 같은 기능이 있으면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지도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여 뉴딜의 그린 스마트 스쿨, 신규학교 학내망 설치, 망고도와 시범학교 설치, 현재 APL 망 설치도 김 의원이 말씀하신 10기가 장비와 강내으로 설치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규격입니다. 교육감께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못한다 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150만 명의 학생과 1380만 교육가족을 버리시면 안 될 것입니다. 뉴딜과 같은 대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학교의 ICT 환경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학교에 맞도록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다가온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혁명적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대한민국을 이끄는 ICT 기업들이 탄생했고 통신사에서도 그 당시 개발된 기술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 교육으로 가기 위한 정보화 개선은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지식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학교, 계층과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 해소, 미래 이제 양성뿐 아니라 학생 개인의 미래와 우주시대 대한민국을 이끌고 책임질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위대한 일로 미래 교육의 기준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큰 생각, 큰 판단, 큰 마음을 담아 지식의 급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사의 학사 업무, 행정 업무 수행 시에는 유선망을 사용하는데 신설학교의 흉내망은 기가급으로 구축되고 있는 반면 많은 기존 학교에서는 저사양의 오래된 장비와 통신회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 내부망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후화된 학내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스플랫 서비스의 편등을 통해 학교 유선 통신망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여 학교 유무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린 스마트 스쿨과 같은 학교 환경의 혁신, 학교 환경의 도난에 맞춰 경기도 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 지원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내 관심과 소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